자, 계속해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점은 자, 무엇이 있느냐? 자, 앞선 시간에서는 이제 끓는 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어는 점을 가지고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증류수와 소금물을 이용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커다란 수조에다가, 이렇게 시험관을 두 개를 넣을 거야. 거고요. 자, 여기에는, 이거는 물. 여기에는 20% 소금물을 넣을 겁니다. 그냥 물이랑 좀 그러니까. 증류수라고 바꿀게요. 증류수. 이렇게 채웠어요. 이제 똑같이 이제 뭘 넣을 거야? 이렇게 뭘 넣어줘야겠어요. 온도계를 넣어줘야겠죠? 온도 재야 되니까. 자, 이건 어는 점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른 걸 채울 겁니다. 해가지고 잘게 조각을 낸 드라이 아이스를 넣을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줘요. 그럼 온도가 쫙 내려가겠죠. 온도가 쫙 내려가겠죠.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증류수와 이번에 소금을 비교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볼 건데, 여기도 이건 뭐예요? 온도죠? 자, 온도 여기는 시간. 좀 길게 걸리니까. 자, 먼저 증류수를 살펴보죠. 자, 증류수는 온도가 쭉 내려가요. 어느 시점에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게 뭐냐면 증류수예요, 증류수. 증류수는 일정 구간이 있어요. 그때 물의 어는 점을 얼마라고 했냐면 0도씨라고 했습니다. 0도씨. 0일 때 어는데 얼음이 되고 나면 다시 이제 온도가 또더 내려가게 된다. 일정한 건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응고가 되죠. 그래서 액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자, 그럼 소금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온도가 좀 빨리 내려가는 편이긴 해요. 이게 어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20%의 소금물이다. 애매하게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어는 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류수는 일정한 구간이 있다 없다. 일정 구간이 있다. 상태 변화되는 구간이 있지만 이 소금물은 일정하게 나타나는 구간이 없더라라는 거야. 어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이 이 물이 어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어는 것을 방해를 해요.
증류수는 고르게 섞여 있지만 소금물은 고르게 섞여 있지 않다 보니 물질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방해를 하게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소금이 자, 물 분자가 어는 것을 방해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액체 물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또 하나 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에 뭘 섞었냐면 나프탈렌이랑 파라디클로로벤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이걸로 한번 녹는 점 그래프로 살펴볼 건데, 자,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겁니다. 자,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예요. 먼저 시간. 가로축은 시간. 자, 그리고 세로축은 온도. 명확한 이제 정리를 위해서 구분을 좀 할까 하는데, 자, 먼저 자, 동일하게 시작을 해야 되겠지. 동일하게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나프탈렌이고요. 이건 나프탈렌이고, 아, 명확한 구분을 위해 또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위에 건 나프탈렌, 아래 거는 파라디클로로벤젠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둘 다 고체 물질이잖아요. 고체 물질일 때 나프탈렌과 파라디클로로벤젠 녹는 점이겠죠. 나프탈렌 녹는 점은 몇 도냐면 80.1이에요. 나프탈렌은 80.1. 그리고 여기 파라디클로로벤젠 같은 경우는 여기가 53. 나프탈렌 80.1도씨, 파라디클로로벤젠은 53도씨 각각 있을 때, 여기는 어떻게 있는 거냐면 각각 따로 녹였을 때 이렇게 됩니다. 각각. 근데 이게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혼합을 시켰을 때. 자, 혼합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약간 더 낮은 온도에서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뭐냐면 아까 53도였잖아요. 더 낮은 온도에서 좀 일정하게 나타나는 곡선이 보인다라는 거죠. 각각의 녹는 점은 80.1, 53이었는데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합니다. 가열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신기하죠? 따로 있을 때는 더 높은 온도에서 녹았는데 여기는 상태 변화가 좀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왜냐면 각각의 물질이 있을 때는 한 종류씩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합이 단단해. 근데 서로 섞이다 보니까 서로 결합을 방해합니다. 섞여있는 이 물질이 결합을 방해하고요.
그러다 보니 더 낮은 온도에서 결이 풀리게 되는 거지. 조금 더 상태 변화가 빨리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녹기 시작하면서 그럼 뭐가 먼저 녹겠어요? 파라디클로로벤젠이 먼저 녹겠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프탈렌의 조성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일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살짝 올라가는 정도로.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정하진 않지만 더 낮은 온도에서 변화가 좀 일어난다. 라는 거고,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자, 이 멘트는 기억합시다. 조성비가 변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성비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둘의 혼합 비율을 좀 다르게 해봤어요. 자, 혼합 비율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이제 볼 건데, 혼합비가 다릅니다. 자, 이쪽은 뭐가 더 높냐면, 벤젠이 조금 더 조성 비율이 높고, 1대2 비율. 그리고 이쪽은, 나프탈렌 비율이 좀 더 높게. 여기는 이제, 나프탈렌 대 파라디 클로로벤젠 비율이 1대2. 여기는, 나프탈렌데 파라디 클로로 벤젠 비율이 2대1 정도로 놓았을 때 곡선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더 낮아요.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여긴 더 낮은 온도에서 이런 구간이 나오지만, 여기는 좀 더 온도에서 이렇게죠.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된다. 왜냐면 파라디 클로로벤젠이 조금 더 녹는 점이 낮으니까 더 낮은 온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 나프탈렌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나프탈렌의 조성비가 더 커서 좀 더 녹는 점이 높은 달린이 더 조금 이제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하더라.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 비율에 따라서 모습이 좀 달라지기도 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런 특성을 이용한 여러 혼합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좀 이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